처터대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알과. 슬라임은 잘 잡겠구만. 한턴에다 쓴다면 오메가가 필요가 없죠. 아씨, 뭐야 이거? 신캐가 심장 클 했습니다. 20승 전으로. 드라마 한편 찍었는데. 축성 상향했으니까 이제 칼질도 상연해야지. 여기서 죽겠는데. 아, 이게 안 나왔어? 아이 미친 진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이게 아니 게임도 아니다 잠깐만 아니 이거 좀 쉣. 살려줘 살고 싶어 불쾌가 날 살려줄까? 발놀림이 날 살려줄까? 빨간맛 안 나서 다행이다. 뚝배기 깨질 뻔했네. 야, 이러면은 이제 오메가 편법 써야지. 개굴 아야 머미파이드 핸드 웬 팽이? 팽이가 도움이 될까? 안 되겠지?
빰빰. 킹의 언제 준? 아야. 아야. 헐. 아야. 이게 집중이나 보네. 능성 골칫거리를 못 빼서 안 되지. 지금은 야, 죽는다. 좋다. 첫 턴에 각인가?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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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불가능. 아, 불가능. 아닌가? 가능. 성공. 예. 저게 드로가 2분의 1이었는데 아무튼 성공. 해냄. 슬라임 허접색. 내가 해냄. I can do it. 예. 일막에서 하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의 시오리응이지요. 슬라임 허접색. 아이 리리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킹걸 갔네. 잔상미라 손으로 봅시다. 아이 뭐야 배회하는 엿. 이건 트롤라베가 맞을 것 같은데. 아 연도 연이긴 한데 이거 팽이 돌리면서 돌진이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고 돌진은 일단 남겨놓고 수비 타타수 수수타 해야 되나 타타수 해야 되나. 잔상 있으니까 수수타 하자.
아유, 불쾌 좋다. 제비, 단투, 불쾌 다 좋다. 그럼 이제 제거하면서 전략가 나오면은 되는 것인데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 잠깐, 엘리트 안갈 수가 없네. 배회하는 엿. 배회하는 엿도 이제 좀 괜찮아진 건가? 애프터 이미지. 하긴 그냥 잃고 주는 유물이면 좋은 거긴 하네. 하긴 엿 아니 엿이 아니라 배회하는 엿 아니 배회하는 엿 정도면은 되게 좋겠다. 아니 그냥 엿이 입에 붙었는데. 오메가 플러스 만들 수 있나? 만들면 5,000원. 아, 감사합니다.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신성? 오메가 플러스 궁금하긴 하다. 효과 어떨지. 효과가 이긴 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메가 플러스. 뭐야? 저기 있네. 60들이네. 스포 당했다. 저거구나. 대단원. 대단원이요, 대단원. 아이 내 베타. 오메가. 아, 무력화, 아. 팽이 트기도. 전략가 못 뽑으면 죽는 거야. 아니면 불쾌 하나 더 뽑아도 될것 같은데.
사일런트한테 어째도 괜찮은 거 아니야? 베타는. 두 집중.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만하겠다. 얘네들은 상태 이상 넣어서 좀 까다롭긴 할 텐데. 아예 내봐 알파. 나이스. 핸드 엄청 좋게 나왔네. 아, 오메가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 별로 안 좋네. 집중을 이렇게 쓸까? 일러스트 귀여운 거 봐. 그레블린 자고 있어. 베타 일러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킹진 지우면 되지. 집중도 강화를 할까? 뭐 약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느낌인데. 예. 0 곱하기 3. 허접색. 단도요? 달팽이를 때려 죽여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달팽이 살아있는데 무슨 단도를 하겠습니까? 튕겨내기 넣는 게 이득이겠지? 기본 카드 정비를 넣자고요? 아니다 이 양마야. 나이스, 오메가 떴다. 정밀을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놓아줄 때 됐지.
느그정밀. 어서오세요. 골칫거리는 남겨놓자. 아이고 이런 젠장. 야 뺏겼다. 큰일났다. 베타 뺏겼다. 들고 올수 있네. 근데 이거 야 잠깐만 불쾌. 그래 불쾌 네가 가져와라. 그래 고맙다. 포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님 말고 오메가 3. 1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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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클릭. 1클릭, 1클릭. 단막에서는 제거만 하면 되겠다. 딱히 돌릴 필요는 없는데 돌리고 싶다. 덱 돌리는 데는 이유가 없음. 폭주 베타, 폭주 집중, 폭주 불쾌, 폭주 제비. 폭주 들어가면은 저건데. 폭주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넣을까 그냥. 아, 3장 나왔다. 오예, 개꿀. 예비랑 단투 버릴까? 단투랑 예비가 트롤 하는데. 쟤네가 집중 버리면 슬프잖아. 근데 이거, 아이, 달팽이. 아이, 귀신같이 달팽이 나오는 거 봐. 뭐, 저거, 수리검으로 어떻게 해야지, 뭐. 응, 달팽이야. 아, 뭐야, 왜 이렇게 갑분싸야?
베타에서 뭐 슈퍼 패스트 모드를 못 쓰겠어. 자꾸 분위기 쌓여져서. 폭주 강화하고 오메가를 언제 쓰지 저거를? 지금 끝. 아, 왼쪽도 안 죽었네. 팅플. 아니 뭔 여기서 멤버십을 파냐? 아저씨 장사할 줄 모르시네요. 장사 적으세요. 아 집중 다 빠졌네. 아, 화상 들어왔네. 아, 잠깐만, 화상. 안 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나의 오메가를 조심해라. 갑분싸 너무 심하다. 껐다 켜. 이렇게 보면 팽이도 리워크 해야 되는 유물이 아닐까? 잘못 운용했네. 아이씨, 아 목숨 나오지 마, 귀찮어. 저리가. 아이, 골칫거리 못 뺐다.
골칫거리 빨리 빼오 빨리빨리 누가 골칫거리 주차해 놨어 빨리 빼 빨리 됐다 내가 이김 아이 잡기 귀찮아. 녹아내리 날. 아이고 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집중도 어이없이 저기 끼어가지고. 10턴 가까이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진호 없는 진짜 2번 턴만 버티면 된다. 됐다 버텼다. 이걸 잡네. 전경기 전략가 전략가님 그립습니다. 보랏빛 불의 정령 알파 수비 좀 되겠다 생존자 지울까? 궤도로 피채울까? 근데 다음 불에서 다잘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칼질 가고 할까? 걔도도 나름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셋. 아, 젠장 이거 맞을 수밖에 없나? 마무리, 피니쉬 힘.
아니, 이 전략가 두 개나 나갈 것 같았으면은 고개 들고 존버하는 건데. 이반신 이 곡에 다 나오는구만. 달팽이 잡으려면은 독세 포션 들고 갈까? 제타 넣을까? 근데 달팽이는 불쾌하다 넣고 오메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수비 지우자. 타격 말고 수리건 봐야 되니까. 남은 한 개는 2패 때 쓰죠. 아, 내 포션 아깝다. 아님 내가 여기서 수리검을 보는 게 맞았나? 안돼. 불쾌는 못 준다. 촛불 대기 중. 잡은 것 같기는 해. 상방도 골칫거리 때문에 힘들려나.
평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깨어난 자. 광신도들 정리해주고 나서 오메가를 쓰는 게 더 안전하겠죠? 더블 오메가. 2메가. 턴당 100킬 들어간다. 레디 나오자. 오메가 3 되면은 깨어난 자 건강해진다. 아, 공허. 이건 좀 과하게 건강한데. 건강 강했다. 강활 껍질 생존자 강화할까? 잠이나 잘 걸 그랬나? 어차피 심장 못 잡잖아 이거. 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방이야 뭐 어떻게 뭐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오메가 별 미션 실패했죠. 아, 나갈 것들. 이제 화상 내장이다. 정말 너무 끔찍하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화상. 상담은 잡으려나? 마무리 졌어 졌어. 마무리 있으면 딜은 나오긴 하겠네. 수리건 보고 튕겨내기로 방어도 챙겨도. 아까 전략가 나왔을 때 부상 넣고 심장풀 하죠. 그러자고요? 뭐 그러시다면요. 골칫거리 서 있는 거 봐. 세네코 효과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죽었습니다. 이제 혼란 안 걸리고 핸드만 랜듬 뜬뜬뜬뜬뜬뜬뜬뜬. 찍. 그 오메가 3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줬을 뿐이고 혈액 순환 잘 되는 오메가 3. 아, 이건 힘들지 않을까요?